군인들만 죽어나는 거예요. 맨날 잔소리 듣고 윽박지르고 자꾸 등 떠밀어서 위험 지역에 내보내고. 아니 연평도 포격전이 왜 벌어졌습니까? 그거 괜히 없던 분쟁 만든 거지. 그게 천안함도 그렇고 자꾸 전투원들 못 보던 무기를 접적 수역이나 그 전투 지역에 집어넣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제 긴장이 고조돼서 빵 터지는 거거든요. 자꾸 그런 식의 어떤 그 일선의 전투원들의 등을 떠다 미는 식의 국방정세. 이게 전투원의 생명가치를 그 존중하지 않는 아주 네. 비합리적인 예,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그래도 압도적으로 패배하는 이런 원균의 국방정책입니다. 이순신 보십시오. 23전, 23승이 왜 나온 건지 아십니까? 지는 전투는 안 하니까. 그렇지. 내가 지는 걸 왜 해? 불리한 걸 왜 해? 그래서 선승구전, 손자병법에 말했어요.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운다 그랬습니다. 그런데 원균이 같은 거는 이제 손자가 얘기한 지 힘만 믿고 까부는 놈. 게다가 반드시 가서 지는 놈. 그런데 항상 강경발언을 잘하는 게 무슨 뭐 강직한 군인인 걸 우리가 아는데 그게 바로 원균이에요. 예. 어떻게 됐습니까? 칠전양까지 가서 지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참수당하고 꼭 보수정부가 하는 안보가 원균의 안보를 하는 거예요. 네? 전투는 이겨놓고 싸운다. 그렇지. 그건 강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. 강경책이 아니라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들 이번 정권에서 또 밑보이는 거예요. 이거예요. 이제 지금 국방장관 같이 김성한 안보실장이나 이종석 국방장관 다 비주류 됐어요. 군대 안 갔다 온 김태효나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관진하고 코드가 딱딱 맞는 거야. 이게 왜 원균의 안보를 하잖아. 원균의 안보를. 도원수 권율이 곤장치니까 쩔뚝거리면서 칠전양 가잖아 싸우겠다고. 그러다 어떻게 다 죽어. 다 죽어요 그게. 이런 게 바로 안보에 있어가지고 안보를 누가 골병 들게 하느냐. 정치 개입하고 강경정책 남발 남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선 전투원들을 등 떠밀고 이러다가 저 결국은 피를 보고야만. 이게 보수 정권의 안보 아닙니까 이게. 그런 식이 무슨 혁신이야 이게. 혁신은 혁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. 진짜 내가 열받아서.